이쁘다 여기. 친구들 안녕, 엘리예요. 그리고 꼬마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랑 함께 재미난 동물들을 만나볼 거예요. 꼬마 캐리,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쇼! 쇼! 이렇게 파란 하늘 같은 바다에서 엘리 수영하고 싶어요. 오! 여기는 동그란 창문이네. 우와! 엘리랑 꼬마 캐리 뒤로 상어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샌드 타이거 상어. 최고 길이 4m까지 성장하고요. 100에서 200m의 수심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닌답니다. 사나워 보이지만 지금까지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대요. 지금 보이는 친구는 상어가 아니라 목탁수굴이라는 가오리예요. 상어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아가미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오리는 배 아래쪽, 상어는 눈 옆에 아가미가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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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안녕 상어. 친구들, 여기 상어 이빨이 진짜 뾰족뾰족해요. 무시무시한 상어들. 자세히 보면 정말 많은 이빨들을 가지고 있죠? 이 이빨들은 날카롭고 강력하지만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빠진대요. 꼬마 캐리! 상어 이빨은 500개래! 우와, 저기 밑에 상어 이빨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볼까? 샌드바 상어! 샌드 타이거 상어보다 몸집은 작지만 굉장히 사납고 사람을 자주 공격하는 상어로 유명하대요. 무서워! 이 친구는 블랙팁 리프 상어네요. 안녕! 저기 상어 있잖아. 저기 뒤에 생식기가 이렇게 두 개로 펼쳐져 있으면 수컷이래. 남자래, 남자. 여기. 오! 와!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게 수컷이래. 우와. 우와. 친구들, 이 상어는 여기 뒷부분이 두 개라서 수컷이에요. 남자. 친구들, 혹시 상어가 멈추면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샌드 타이거 상어, 샌드바 상어, 블랙팁 리프 상어는 물을 마시면서 호흡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유형을 멈추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데요. 평생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우리 상어 친구들. 정말 신기하죠? 여기를 봐도 바닷속! 여기를 봐도 바닷속!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그치? 더 재밌는 곳이 있다는데 우리 계속해서 가볼까? 친구들, 오늘 엘리와 만나본 동물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신기한 해양 동물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